올리브영에 다녀왔습니다. 동네 산책 굿즈라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. 당첨이 됐다고 어제 문자가 온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동네 산책 굿즈. 당근이세요? 오령갑니당. 사이즈 라지. 보이시나요? 슬퍼랑 박스도 하나 있는데요. 당근군, 당근씨. 이게 이 쿠션도 생각보다 두껍고 소재도 괜찮네요. 이거 바닷가에 가서 신어도 될 거, 그냥 집 앞에 돌아다닐 때 신어도 될것 같은데요. 가방이 들어있습니다. 이거 약간 장바구니인가요? 왜 길이가 다르지? 왜 길이가 다를까요? 이렇게 되는 건가? 2만 원 이상 구매 시 3천 원 할인. 저희 집에서 올리브영을 지나면 다이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다이소가 뭐니까 다이소를 들렀다가 오는 길에 올리브영에 들러서 이걸 픽업하고 집에 오자 생각하고 올리브영에 가서 제가 문자 보여드리면서 이거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저 아이디 한번 확인 부탁드릴까요? 그래서 이제 아이디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 아이디가 없다는 거예요. 어느 점으로 예약하셨냐? 그래서 제가 이태원 입구로 했는데 그러니까 아 이태원 입구점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 그 다이소 옆에 있어요. 다이소 옆에 있어요. 다이소에서 왔는데 그럼 여긴 어디예요? 하니까 여긴 이태원 타운전 다시 다이소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 올리브영에 갔더니 거기가 이태원 입구점이더라고요. 역 앞에 있는 데가 이태원 입구점이 아닌가? 이걸 하는 게제 채널의 컨셉이랑 맞는 컨텐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뭐. 언젠가 제가 그런 인트로나 마지막 멘트나 구독자 애칭이나 이런 걸 정한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